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자, 요거까지는 다 기억이 나시죠? 예. 네. 요거는 이제 기억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뭐,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거죠? 패션의 불패 아이콘 차배우, 당신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PT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PT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구다리로 나눠집니다. 세구다리로. 세구다리.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가 오프닝이에요. 오픈. 그 다음에 여기가 디테일. 여러 가지 내용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클로징입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오픈, 그 다음에 디테일, 클로즈 이렇게 세 구다리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지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나눠가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기 승, 전, 결, 기승전결, 요렇게. 그래서 감정의 곡선을 이렇게 쭉 가져가다가 여기서 뚝 끊고 딱 코, 여기서 코를 받는 거예요. 예. 네. 이 콜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3분 소개나 1분 소개나 5분, 7분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길어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임팩 있게 땅땅땅땅 보여주고 바로 당신이 투자해야 되는 건 당신이 지불해야 되는 건 뭔지를 살짝 짚고 딱 들어가면 바로 들어옵니다. 낚시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낚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죠. 그 패션의 불패 아이콘 차배우 당신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요. 요 내용을 오프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프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차배우를 갖고 온다. 만약 차배우. 차배우. 차배우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삼시세끼. 삼시세끼하면 뭐가 좋아요? 자연의 삶. 그쵸? 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남편. 스타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연적인 삶, 삼시세끼, 차배우, 남편의 스타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멘트를 치느냐. 얼마 전에 휴가를 가셨던 저기 언제세요? 뭐 자연에 돌아가는 삶. 그 당시만큼은 마음이 상당히 자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삼시세끼 맛있는 밥도 먹고요. 근데 참 우리 남편이 어떤 배우처럼 더 멋있게 느껴지시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당신 남편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후질근한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후질근할까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건 여기서부터 니즈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오프닝이었고 시간이 없잖아요. 다리기 불편하잖아요. 뜨겁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응? 그쵸? 근데 테파레 퀵스트먼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요? 순간 예열 방식 45초면 돼요. 시간이 남아요. 뜨거운 열판이 아니고 셀프 스탠딩이고 스팀이니까 에? 스팀이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옷을 잘 펴드릴 거고 준비물도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 보관하기도 좋으세요. 에? 코드 꼽는 거요? 코드선이 2m예요. 집안 곳곳 어디든 다 꽂으실 수 있어요. 150ml의 물통이 있어서
뭐 10벌은 충분하게 다리실 수 있어요. 아이들 교복부터 해서 남편 셔츠까지 온 가족의 스타일을 업 시켜 드릴 거예요. 아, 나는 비싼 옷도 있는데 스팀 커버 드릴 거예요. 스팀 커버로 뭐 옷감 손상 없이 챙겨 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책임져 드릴게요. 클로징에서 보세요. 요런 니즈를 살짝 짚어주는 거죠. 자기소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니즈를 잠깐 설명하고 제품이 갖고 있는 소구점, 그 다음에 제품이 갖고 있는 니즈, 아니 베네핏, 요거를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뭐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이거 이야기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클로징에서 다시 옵니다. 뭘로? 차배우. 차배우가 다시 등장을 해요. 패션의 불패 아이콘. 남편에게서 느끼는 매력. 스타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딱 짓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의 PT를 6분 반,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거는 더 임팩하게 할수 있어요. 더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간중간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앞에 걸 지우든 내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플로우를 여기에 맞춰서 그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PT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조금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실 수 있게, 짧은 시간에, 예. 하지만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 PT 방식은 아마 뭐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PT를 자주 해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PT는 자주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게 기승전결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프닝, 그 다음에 디테일, 클로즈가 있어요. 요, 우선 앞뒤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그래야, 클로징은 어떻게든 잘 마무리가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여기 다 꼬여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프닝. 자, 그리고, 요까지 말씀드려 끝낼게요. 이게요, 우리 뇌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why, how, 요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3단계를 꼭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미. 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뇌는 why, how, what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라는 이거를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한 2년 전쯤에 안것 같은데, 오프닝과 클로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가게 들어갈 때 오픈이라고 써 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딱 느낌이 와요. 3초 혹은 30초면 어떤 느낌인지 다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가 중요해요. 여기에서가 why, how, what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처음 갔다 가고, 갔다 가고, 갔다 가고, 여기서 클로징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어디 가서 PT 못 한다는 말씀은 안 들으실 거예요. 물론 발음이나 발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하시면 그것도 개선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기승전결, 또 승과 전은 why, how, what 요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프닝, 디테일, 클로징 요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에요. 뭐 밸런스나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달력, 유니크함, 설득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 그뭐 이력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소구점, 베네핏, 내가 크리에이티브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컨셉적인 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뭐 30분 정도면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PT 생활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네, 뭐 부족한 내용이고 저뭐 부족한 실력입니다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이제는 뭐 구독해달라는 말잘안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만 좀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TV 화이팅!